오늘 통변은 지난 시간에 뭐 예고해 드린 대로 2020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일단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인데 뭐 무소속에 누가 나오든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소속이 당선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두 당에서 한 사람이 결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선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보다 더 쉽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년월일 시가 정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생년월일 시들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가 사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음력 양력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 또 태어난 시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이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은 시까지 구글에 들어가시면 시까지 태어난 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누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정확하다. 정확한 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부터 일단 봐보겠습니다. 오화가 병화가 투관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정인이라는 격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지에서 보면 사오미 반국, 화의 반국을 형성하고 또 오수로 화국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거의 뭐 일행특기격에 가깝습니다. 일행특기격에 가깝다. 즉 말하자면 영상격에 가깝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냥 일반 내격으로 염상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병화를 도우는 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목생화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행 듣기격에서 뭐 염상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 혹은 염상격이나 혹은 종강격으로 볼 수 있겠다. 뭐 염상격으로 보기는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염상격은 일간조차도 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종강격으로 봐야 되겠어요. 종강격으로. 이유는 종강격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성월에 태어나서 인성이 투관되고 인성으로서 전체가 국을 이루었을 때 인성으로 전체 국을 이루고 인성을 파괴하는 임수나 계수가 없을 때는 종강격이 승리됩니다. 그래서 종강격이 승리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종강격으로 봐야 되겠다. 자, 종강격의 용신은 뭐가 되냐면 종강격의 용신은 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를 도우는 목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생하는 토도 가능합니다. 이 운들은 용신이라기보다 이 운들은 무난한 운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운 중에 괜찮은 운은 수운도 들어가겠다. 왜? 종강을 깨는 화를 자기를 극하는 수운이 들어오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강격에 격을 건드리는 그 격을 극하는 운이 오면 안 좋은데 이 사주는 수운을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수가 조후용신에 해당됩니다. 자, 기토가 오래 태어나면 아주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조용신이 시급한데 조가 시급한데 그래서 수는 조용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운도 무난하다. 예전에는 제가 트럼프 사주를 통변하면서 인민대원에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인민대원에 일단 수가 들어오는 거는 안 좋다기보다도 그냥 무난하다 이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통변을 이때는 안 좋은 거에 아니고 안 좋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좋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안 좋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난한 삼각형 운으로 봐진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사주는 해중 임수가 투관되어 올라가지고 이 사주는 정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정관격이라는 격을 만들고 여기에서 정관을 도우는 재성도 용신이 될 수 있고 또 일간을 도우는 인성도 용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대부귀할 수 있는 사주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미 통변을 했습니다. 자, 대운은 어디 와 있느냐? 지금 트럼프가 지금 76세 도와있네. 76세 살이고 트럼프가 지금 76세, 바이든이 78세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축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축대운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민경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넘어가지 않고 76세 축대운에 와 있고 바이든은 지금 무슨 대운에 와 있냐면 기토대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제 일단 대운을 일단 적어볼게요. 대운을 그럼 여기서 신축대운이 이 사주에는 왔고 이 사주는 기미대운이 왔다. 자, 그 다음에 새우는 뭐가 왔나? 새우는 경자년이 왔다. 똑같이 경자년이라는 새우이 들어왔어요. 경자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트럼프 사주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축대운이 왔다는 것은 일단 조도 해결하고 어차피 지지에서 이와 같이 국을 이루는 것은 무난합니다. 대운은 무난하다. 자, 일단 이렇게 더운 사주에 시원한 축토가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축대운에서 트럼프가 대운에서 이 시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운에서 한번 볼게요. 세운에서 경금이 들어와가지고, 자, 어차피 대운에서도 신금이 들어왔어요. 신금이 들어와서 병신합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병신합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이 시기는 신축대운에, 이 시기는 대운에서 천간시기는 지나갔고, 이미 축대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대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치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종강격의 좋은 운은 화, 목, 토, 수라 그랬는데 이 사주는 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격에서는 종을 극하거나 또 종 자기가, 이 격 자체가 자기가 극하는 운이 가장 나쁜 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는 격을 극하는 운은 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극하는 이 금대운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운에서 이미 이 시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지로 볼게요. 지지로 보니까 자수가 들어와서 좌우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지지가 들어와서 좌우충 하면 괜찮은데 좋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쇠자충 왕자반이 되고 조용신과 충을 해도 쇠자충 왕자반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토일간에는 자수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천을기인에 해당합니다. 천을기인은 일간을 기하게 만들어주는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이 이 사주에는 자수와 신금인데 이 사주에는 천을기인이 없죠. 없는데 운에서 이와 같이 천을기인이 들어왔을 때 그 사주에 들어와서 그 사주에서 편안해야 돼요. 충격을 당하지 않고 편안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천을기인이 좌우충을 하고 천을기인이 토에 미토에 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을기인이 깨졌다. 천을기인이 깨진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온 귀인이 결국은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대원에서는 큰 문제 없지만 세원에서의 상황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좋고 지지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은 그런 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하고 한 번 더 결혼한 거는 이와 같이 간녀지동 사주들은 거의 남자들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한 번 더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녀지동 사주, 남자 간녀지동은 실제로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 배우자가 수가 배우자라야 되잖아요. 토가 토일간이면 재성이 수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미토가 밀어내고 있다. 또 이 사주는 무제사주예요. 재성이 없습니다. 종강격에서는 무제사주일수록 사주가 더 격이 높습니다. 무제사주일수록 더 격이 높은데 그건 좋은데 자기 사생활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을 두분할 팔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대선을 치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운명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힘든 운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자, 증강격을 격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 기미대원에 와가지고 갑기 합을 합니다. 또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합도 하고 이와 같이 극도 할 수 있어요. 극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의 미토는 여기 또 충미충을 하는 이런 미토는 일지궁하기가 충하는 거는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내가 안전자리가 좀 먼저 뭐냐면 불안하다 이런 면은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갑기 합을 하기도 하고 임수를 건드리기는 하는데 자, 세운에서 경자라는 세운이 들어왔어요. 세운이 들어오니까 이 정말로 용신이 들어와 보니까 용신 이게 제가 용신이거든요.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재성도 용신이 될 수 있고 인성도 용신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용신인데 용신이 들어와가지고 임수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수가 들어옴으로써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양인의 통근함으로써 엄청나게 힘을 가진 데다가 또 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이 정관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정관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기토가 합도하고 극도해서 임수를 건드릴 것 같지만 기토가 이 엄청난 수국을 형성한 지지가 완전히 해수의 자수의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자수의 자진 수국으로 형성을 하면서 정관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기토가 와서 자기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정말하자면은 식신이 와가지고 정관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정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버렸다 이런 얘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갑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거는 물론 뭐 이 축토가 이게 천을기네요. 아, 아니네. 천을기는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아, 천을기는 아니네. 정화일관은 해묘가 천을기인데 해묘가 해유가 천을기인데 천을기에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천을기잖아요. 천을기인이 천을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사주를 놓고 볼 때 트럼프와 바이든의 사주를 놓고 보면
트럼프는 여러 가지가 지금 사주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경자년이라는 금년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바이든은 오히려 이 격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소 이와 같이 속된 말로 끌쩍지근한 식신이나 이 기토들이 임수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식신 상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론조사가 바이든이 앞서고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선거할 때도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뒤지고 있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이겼거든요. 그런 변수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이 된다.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금년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면서 힘든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저는 바이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